이르콘 모카 하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르콘 모카를 약지로 절반을 접어서 검지로 잡은 위치까지 바람을 넣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람을 빼지 않고 G코 매듭은 살짝만 지워줍니다. 얼굴과 귀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작은 방울 하나 만들고 이어서 꼬지꼬기 방울 두 개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를 만들었고요. 하나 더 만들어서 귀를 완성합니다. 앞쪽 다리 부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방울 하나 만들고 이어서 작은 방울 4개를 만들어 줍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 방울은 약간 더 크게 만들었고요. 이 상태 작은 방울을 만들 땐 바람이 좀 더 많이 밀리기 때문에 앞 조절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네 방울을 잠가 줍니다. 그 다음 머리 방향이 뒤로 꺾이는 각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꼬지꼬기 방울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머리와 앞다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앞다리와 꼬리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다리 부분이 되는 방울 하나 만들고 이어서 발이 되는 방울 두 개를 만들어 잠그립니다. 이 상태에서 잠근 방울이 풀리지 않도록 이 자리에 작은 꼬드목공이 방울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다리가 완성이 됐고요. 다음 반대쪽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래쪽에서 이어지는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먼저 작은 방울 하나 만들고 꼬리가 만들어지기 위한 연결 방울인 꼬지꼬기 방울 하나 만들어줍니다. 같은 작은 방울 하나 만들고 이어서 반대쪽 다리와 동일하게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도 방울이 풀리지 않도록 꼬지꼬기 방울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안쪽 다리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 다리 부분을 완성하는데요. 먼저 앞다리를 만든 자리에 같은 방울을 만들어 잠가줍니다. 앞다리와 다리 완성이 됐고요. 여기서 보는 뒷모습입니다. 다리 사이에 만들어 놓은 꼬지꼬기 자리에 배가 되는 방울을 만들고 꼬지꼬기 방울에 잠가줍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거의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 남은 부분을 이용해서 꼬리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꼬리 모양은 쉼을 이용해서 S자 라인으로 표현해줍니다.
또 휘어지고 그 다음 위쪽 꼬리가 바깥쪽으로 다시 휘어집니다. 힘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꼬리 모양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꼬리 라인이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 과정은 다람쥐의 얼굴 부분을 표현해 주는 건데요. 앞쪽이 좀 더 뾰족한 느낌으로 모양이 나올 수 있게 줄도 매듭을 바깥쪽을 살짝 당겨주면서 앞부분이 뾰족하게 표현이 되도록 해줍니다. 다음은 다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다람쥐 마지막 표현을 좀 더 표현해 보겠습니다. 귀여운 다람쥐가 완성이 됐습니다.